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다육 화분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이웃님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 영상은 제가 지난 한두달 전에 얘가, 이 아이가 두달 전에 뿌리 활착이 안 돼서 뿌리가 없더라고요. 이제 남은 뿌리들이 고사되거나 그러면 뿌리 활착이 안 되면 다육이가 다 입장이 다, 하엽이치고 하잖아요. 다겹친다고도 하고. 그래서 제가 뽑아놨다가 뽑아서 말려서 말린 다음에 물로 지금 아이고, 이렇게 물로 계속 갈아주긴 해야 이 물을. 근데 우리 또 이렇게 제가 이게 뿌리 활착되는 그 활력소 같은 영양제 그걸 넣었더니 색깔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거 담가놨어요. 이게 한달반 정도 이렇게 담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얀 뿌리가 새뿌리가 하얗게 나왔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이게 뿌리예요. 더 이상은 나오지 않아서 이게 뿌리입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한번 다시 분으로 옮겨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하고 지난 2주 전에 레티지아랑 적개성 이런 아이들 일단 마사 반, 마사 5. 작년에는 마사 7, 상초 3 이랬더니 뿌리 활착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마당이라서 통풍은 잘 되고 배수가 잘 되니까 이렇게 무름은 없어서 제가 한번 올해는 상초를 조금 더 섞어서 해보려고 이렇게 마사 5, 상초 5. 이게 지금 상초하고 마사 하고 섞인 거예요. 그래서 심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엔 핀셋으로 좀 잡고 이 마사하고 상처하고 섞인 거라서 이렇게 하고 살짝 마사만 위로 올려줄게요. 그리고 한 보름 있다가 뿌리가 얘네들이 또 활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뿌리 활착이 안 되면 흔들려요. 이 아이들이 다육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다육이, 얘 이름 검색을 안 해서 잘 모릅니다. 이렇게 다육이 제가 만든 풀분에다가 하나 뿌리 활착 안 되는 아이를 물꽂이 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아이들이 지난 2주 전에 이건 네티지아가 좀더 있는데 적시맨 놓은 거그 아이들은 지금 더 말려야 되고 이건 다 말라서 레티지아, 적기성, 이세 가지 아이인데, 한번 제가 또 이렇게 풀분에다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역시, 마사 5, 상토 5, 그렇게 하겠습니다. 섞은 아이들은, 그리고 이 아이들은 좀 뿌리 활착이 되려면 상토 비율을 좀더 섞어도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반반 섞인 상토하고 마사하고 섞은 거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먼저 이렇게 키가 좀큰 애들을 뒤로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합식해서 집에 있는 아이들로 활용해도 될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꼬부라진 애들은 참 애매해요. 키크가. 네티지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적시면서 뿌리 활착이 안 되었어도 얘네들은 싹 말린 거기 때문에 상토에다 올려놓으면 뿌리 활착이 되거든요. 근데 부기는 안 입어도 나중에 좀 크는 과정을 보면은 다시 이제 뿌리 활착 되고 예뻐지는 과정을 보면은 진짜 이런 게더 재밌더라고요. 새로 사다가 분갈이 하는 것도 재밌지만 이렇게 집에 있는 아이들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은 이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보세요. 흙놀이 하는 게 재밌어요. 우리 어릴 때 아이들 막 흙놀이 한다고 뭐라 하고 야단치고 했는데 그 심정을 알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면서 금세 씻겨놓는 것도 흙놀이하고 더럽히고 오고 그럴 때 엄마들이 야단치고 했죠?
오늘에는 기분이 좋아져요. 그때 당신은 이 시간만큼은 이렇게 좀 살짝 올려주고 살짝 올려주고 남은 이 사이로 마사 좀더 깔아주고요. 마사하고 상추하고 좀 섞여서 얘네들은 조금 뿌리 살짝 좀 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뽁뽁이를 또 저쪽에 두고 안 가져왔네. 이렇게 한 다음에 뽁뽁이로 살짝 한 일주일이나 열흘 있다가 10일 있다가 물로 분무해주면 될것 같고요. 지금 장마철이라서 물을 안 줘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열흘 정도, 10일 정도 놔뒀다가 한번 보면은 될것 같고, 이렇게 오늘은 두 가지 다육이 물로 물꽂이한 다육이 다시 분갈이 했고요. 이 아이들은 적심한 아이들 제가 다시 분에다 올려봤습니다. 네, 이은님 여러분 다들 불금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불금에 오늘 집에 들어와서 얼른 콘텐츠부터 생각하고 이렇게 다 분갈이는 두 가지 했고, 이 보세요. 저희 집도 이게 느연해진 주인데 적심한 거예요. 적심했는데 이렇게 크면서도 이렇게 또 길게 올라와요. 이게 지금 얘네들의 새로 새 자구예요. 새 자구인데 이렇게 길게 올라와요. 저희 집도 그만큼 햇빛이 없는 건데, 햇빛이 없는 가운데서도 또 타는 아이들은 타고, 참 얘는 또 너우 제가 이 주전자에다가 합식해 놓은 거잖아요. 이 로봇도 보세요. 이렇게 막 길게 웃자라서 제가 지금 또 이렇게 적심을 해 놓았어요. 이렇게 참이 다육이가 이만큼 까칠하고 힘드니까, 마당인데도 불구하고 이러니까 이래서 콘텐츠 공유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싶네요. 보세요, 여기도 얘도 봄에 이렇게 적심해서 다 이렇게 자구가 올라온 거 보이시죠? 이게 다 자구입니다. 근데 이렇게 웃자라요. 햇빛을, 이것도 햇빛에 놓았다 옮겼다,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더라고요. 다육이 하시는 분들, 다육맘님들 심정 알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많지도 않아요. 저희 건 다육이 골고루는 있는데 뭐 창이나 뭐 몸값 나가는 아이들이 저희 집은 없기 때문에 저는 있는 대로 또 활용을 하는 편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이웃님들이 다육이 많다고 그래요. 아, 내가 웃겨가지고 죽겠어. 아, 그렇게 뭐 눈에 그렇게 보이시면 또 그렇게 보이는 거고,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분야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렇게 활용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말이 길어지죠. 오늘은 이렇게 두 아이 분갈이 하면서, 이거는 적심해, 2주 전에 적심해 놓은 애들이고, 얘는 물꽂이로 뿌리 내려서, 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 이래도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만큼 해서, 예. 오늘도 이렇게 저희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이은님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고운 주말 오후, 이제 저녁이 다 돼가네요. 6시가 다 돼갑니다. 마당에서 조다육이 분갈이 했습니다. 반갑습니다.